올해 104주년을 맞은 3.1절은 3년 만에 대면으로 기념해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의 발상지로 꼽히는 종로구에 친일 유품이 보관된 곳이 있는데요. 구청이 문학관 건립을 위해 친일 작가의 문학 작품은 물론 생활 유품 보존까지 주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3.1절을 기념한다는 자치구의 부끄러운 행정은 아닌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종로구 세종로에 세워진 불놀이 작가 주요한의 시비입니다. 이 시비에 새겨진 시를 쓴 주요한은 일제강점기 친일 작가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일제의 강제징병을 선동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요한을 포함해 친일 작가로 알려진 이광수, 김동인, 최정희 등 이들 유족이 기증한 서적과 유품을 종로구청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에 주민 세금이 사용되는데 연간 투입되는 예산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종로 문학관 건립을 위해 작품과 유품 등이 임시 보관된 곳은 수장고. 문학 작가 6명 가운데 친일 작가로 지목된 최정희 유족 측이 기증한 자료 천여 점과 주요한과 이광수, 김동인 역시 각각 100여 점이 넘습니다. 기증 자료 대부분은 보관 서적이나 유품, 사진 등입니다. 육필 원고는 작품이 아닌 사적인 인사글이 더 많습니다. 최정희의 경우 보관하고 있던 클래식 레코드판이나 지인 선물과 그릇 등 일상생활용품까지 보관돼 있습니다. 김동인 역시 가족 사진이나 기념 사진이 대다수입니다. 통상적으로 문학관은 문학과 관련된 전시물을 전문으로 한 박물관입니다. 이러한 친일 작가의 유품들을 종로구 주민 세금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친일에 관련된 분들의 문학관을 만듦으로써 역으로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종로 문학관이라고 하는 종로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붙여서 기념하는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전시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종로구는 지난 2015년부터 문학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수장고 설치 예산만 2억 3천만 원. 신청산에 건립한다는 계획인데 현 구청장은 친일 작가 자료나 유품 보관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냉정하거든요. 친일파에 대해서는. 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친일파의 작품이 어쨌든 우리 문학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친일인데 작품이다. 라는 걸 뭐 인정할 수 있고 보관을 해야겠지만 그걸 종로구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고요. 하지만 비판적 견해는 말뿐이고 수장고는 수년째 인건비와 임차료 충당은 종로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일 작가 유품의 보존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자료만 수장고에 쌓아둔 채 명분 없는 문화 사업으로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종로가 나서서 비싼 혈세를 들여서 없는 재정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립 한국문학관의 그 자료를 이관해서 더 좋은 시설에서 더 관련된 전문가들이 보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일본군경과 일대 천명으로 싸우다 순국한 김상옥 의사의 생가터 일대입니다. 수년째 애국지사의 생가터 복원에는 뒷전인 자치구가 주민혈세를 들여 친일 문학관을 조성하려는 건 아닌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